안녕하세요. 미미 다육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예쁜 아이들만 보면 미소가 지어지는, 네. 아, 너무 예쁘죠. 네, 울산 다육이 사랑방에 왔어요. 나들이 삼아 왔는데, 네, 아주, 네, 주변 경치도 훌륭합니다. 여기는요, 울산 다육이 사랑방인데요. 네, 울산, 네, 북구, 화봉동 1008번지에요. 네, 전화번호가 있습니다. 010-3506-1302 에요. 1302. 네, 5만원 무료 택배이고요. 분채 예쁘게 심어진 아이들, 네, 판매를 하고 계십니다. 너무 예쁘죠? 카드 가능이에요. 네, 현금도 가능이고요. 현금 영수증입니다. 현금 영수증 가능이고요. 네, 우체국 택배로만 하신대요. 그래서 택배를 아주 신속하게 배송된다고 합니다. 자, 여기 바로 한번 소개해 볼게요. 아우,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좀 색감이 이렇게 나오는지, 와, 제가 환상적인 것 같아요. 근데 1번은 고비아입니다. 요 아이도 너무 예쁘죠? 1번, 네, 글램 핑크인데요. 가격은 38,000원입니다. 자, 화분을 롱분에 심어 놓으니까 또 색다른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자, 사이즈도 한번 보시고요. 자, 요거는 롱분이에요. 큰 사이즈. 네, 큰 사이즈는 아니죠. 자, 이렇게 보실게요. 네, 1번의 가격은 38,000원입니다. 너무 예쁩니다. 2번은 집시예요. 집시. 색감이 정말, 요거 실제 색감이 훨씬 더 예쁩니다. 와. 네, 집시는 정말 키워볼 만한 아이인데요. 이상하게 한 번도 안 키워봤어요. 이거 꼭 키워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집시 43,000원이에요. 자, 이렇게 사이즈 보시고요. 얼굴이, 네, 7두 정도로 돼 보입니다. 지금 어떻 봐도. 자, 사이즈 보시고. 자, 높이도 한번 보시고요. 화분도 아주 멋스러운, 네, 요런 화분입니다. 2번이에요. 네, 43,000원입니다. 네, 식물도 감상하고 화분도 봐야 되고, 와, 너무 예뻐요. 자, 3번입니다. 원종 콜로라타 6두인데요. 와, 이 색감 정말 어쩔 거예요. 너무 예쁘네. 예원분에 심어져 있는데, 네, 묵둥이 75,000원입니다. 이야, 정말. 자, 사이즈도 이렇게 한번 가늠해 보시고요. 와, 원종 콜로라타예요. 가격은 75,000원, 3번이었습니다. 너무 예쁩니다. 한 번 더 비춰드리고요. 예쁜 아이는 한 번 더 봐야 됩니다. 자, 4번이에요. 흑장미 젤리란 아이인데, 자, 오묘하게 색감이 너무 예쁘네요. 약간은 야광빛도 나는 것 같고, 요거 실물이 더 훨씬 예뻐요. 자, 사이즈도 보시고요. 화분도 보시고. 자, 4번에 35,000원입니다. 화분도 약간 멋스럽죠? 흰색으로. 오, 네. 4번에 35,000원입니다. 자, 위에서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다음은, 네, 5번에 사카라라는 아이인데요. 묘하게 아주 짱짱하고 멋지게 생겼어요. 카리스마도, 네, 살짝 엿보입니다. 요거는, 네, 멋진 토마로분에 심어져 있는데요. 가격은, 네, 11만원입니다. 요 가격대가 조금 있는 화분이에요. 네, 멋진 아이가 올려져 있습니다. 사이즈 보시고, 자, 높이도 보시고, 요렇게, 네, 5번입니다. 사카라. 11만원입니다. 자, 등을 기대고 있어요. 위에서 보여드릴 때, 자, 요런 느낌입니다. 아주 튼실하고 짱짱하게 보이고요. 6번에 카시오 적금 75,000원입니다. 손톱이 아주 매력적이고 뒤에 입장이 물들면 환상적으로, 네, 불꽃 모양이 나죠. 예뻐요. 3두인데요. 카시오 적금 가격은, 네, 75,000원입니다. 이렇게 보실게요. 와, 예쁘죠? 네, 다음 아이는, 네, 7번의 새엽 러우란 아이인데요. 정말 묵둥이에요. 색감이 환상적으로 예쁩니다. 자, 이렇게 예쁜 화분에 심어져 있고요. 네, 가격은 28,000원인데, 너무 예쁩니다. 자, 요거 사이즈 보시고요. 약간은 롱분이에요. 자, 요거 높이도 한번 보시고, 화분도 보시고, 아우, 아주 튼실하게 보이네요. 네, 8번입니다. 젤리카시오피아예요. 젤리카시오피아. 자, 빨간 라인을 그려주고 있는데, 너무 예쁘죠? 자, 사이즈 보시고요. 화분도 보시고, 네, 창아에는 옆에서도 한번 보시고. 8번입니다. 젤리카시오피아 가격은, 네, 55,000원입니다. 아, 너무 예쁘네요. 자, 9번에 토레스란 아이예요. 토레스. 네. 아유, 아가가, 새아이가, 네, 일렬로 쪼롬이 나 있어요. 네, 토레스 28,000원입니다. 사이즈 보실게요. 자, 이렇게 아우, 멋들어진 화분에, 네, 심어져 있습니다. 이 화분이 살짝 안 보이는데 옆에서 비켜서 이렇게 볼게요. 여백의미가 있는 자연스러운 화분이에요. 9번에 28,000원입니다. 10번에 흑장미. 네, 사두에 아가가 하나 빵긋 올라와 있습니다. 짱짱하게 잘 굳혀진, 네, 묵둥이인데요. 와, 7만원인데 화분도 상당히 멋스럽습니다. 사이즈 보시고.
와, 요거 예쁘네요, 화분. 10번입니다. 가격 7만원이에요. 와, 아, 정말 예쁩니다. 자, 11번의 오베샤라는 아이. 요것도 동글동글하니 묘하게 매력적인 아이인데요. 네, 이렇게 예쁜 무늬가 들어가 있습니다. 네, 11번의 네, 오베샤 33,000원이네요. 자, 사이즈 이렇게 보시고요. 자, 이렇게 네, 복숭아 화분인가요? 멋들어지게 심어져 있습니다. 33,000원이네요. 11번이고. 12번에 요거는 네, 춘봉철화입니다. 색감이 너무 예뻐요. 야, 이찐 보랏빛. 와, 이렇게 철화로 엮어져 있고요. 35,000원입니다. 멋스러운 화분에 심어져 있고요. 자, 식물 사이즈 보시고, 요 사이즈 이렇게 보시고, 자, 요거 식물 크기만 보시고요. 그리고 높이도 조금은 있습니다. 자, 사이즈 이렇게 긴 스타일. 네, 35,000원입니다. 13번의 누다예요. 젤리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와, 우리 집 아이는 언제쯤 이렇게 바뀔까, 그죠? 가격은 네, 33,000원입니다. 아, 이렇게 보실게요. 그리고 높이도 이렇게 보시고. 아, 네, 정말 젤리가 되어 있습니다. 쫀득쫀득한 것 같아요. 와, 33,000원입니다. 누다예요. 14번에 네, 코노피툼 대품입니다. 와, 이꽃 보세요. 너무 예쁘죠? 정말 네, 안 예쁜 아이가 없습니다. 14번에 7만 원이에요. 멋스러운 화분에 심어져 있습니다. 저 식물 사이즈 한번 보시고요. 자, 높이도 한번 보시고요. 요렇게. 와, 7만 원이에요. 너무 예쁩니다. 이제 노란색 꽃이네요. 코노피툼. 네, 5만 원 되어 있습니다. 아, 네. 제가 웃고 있네요. 미소가 저절로 지어집니다. 사이즈 보시고요. 자, 높이도 보시고. 이렇게 15번입니다. 화분도 보시고. 5만원이에요. 16번입니다. 환엽 원종 에버니 슈퍼클론. 오, 이거 제가 좋아하는 아이가 나왔네요. 와, 이 카리스마 뿜뿜 어쩔 거예요. 슈퍼클론입니다. 10만원이에요. 와, 노란색에. 예쁘다, 진짜. 자, 이렇게 사이즈 보시고요. 자, 옆에서도 한번 보시고, 식물 사이즈도 보시고, 화분 크기도 한번 보시고. 네, 10만 원이에요. 16번입니다. 다음은 레인스타 철화예요. 쫀득쫀득하게 보입니다. 얼굴이 아주 묵은둥이인데, 3만, 네, 6천 원이네요. 17번이에요. 자, 요거 보실게요. 네, 사이즈도 보시고, 아가아가가 여기 한 아이가 네, 철화로 엮어져 가고 있네요. 아유, 저 쬐끄미. 네. 네, 중앙에 한 아이가 있네요. 자, 36,000원입니다. 17번이에요. 18번에 아메스트로예요. 제가 좋아하는 아이인데, 이 아이도 적당한 햇빛을 보여주게 되니까 핑크빛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 색감도 아주 예뻤습니다. 52,000원입니다. 자, 화분도 보시고요. 사이즈 보시고. 와. 자, 식물은 요렇고 화분은 조금 큰 사이즈입니다. 네, 아메스트로 18번에 52,000원이죠. 네, 화분이 조금 크면 네, 다육아가 크게 성장을 합니다. 52,000원이에요. 다음은 19번입니다. 네, 스타보스라는 아이 조금 큰 사이즈. 와, 색감 정말 네, 3만원입니다. 화분도 보시고요. 요렇게 빨간색과 너무 잘 어울리죠? 자, 식물 사이즈 요렇게 보세요. 자, 높이도 한번 보시고. 19번에 스타보스 3만원입니다. 20번이에요. 실루엣. 네, 아주 묵은둥이인데. DI도 조금만, 네, 얼굴을 비춰볼까요? 네, 돌려서, 돌려서. 자, 얼굴 두수 한번, 네, 보시고. 오두이죠, 오두. 아주 묵둥이입니다. 자, 가격 4만원이에요. 자, 얼굴도 보시고. 20번, 네, 가격. 네, 4만원. 실루엣입니다. 21번이에요. 페라가모. 색감이, 와. 광이 나죠, 얼굴에. 자, 이렇게 보시고, 4만원입니다. 화분도 보시고, 사이즈, 식물, 높이도 보시고, 21번이에요. 22번에 적기성인데, 화분이, 어우, 멋스럽다, 그죠? 특이하기도 하고, 아, 이렇게 착한 가격의 아이들도 짱짱하게 꽂혀서 예쁘게 심어놓으니까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자, 22번에 가격 3만원입니다. 네, 화분과 네, 찰, 네, 네, 정말 네, 잘 어울립니다. 네, 적기성이에요. 23번에 제이드스타 금입니다. 자, 화분도 이렇게 멋스러운 화분에다가 심어 놓으셨고요. 16만 5천원입니다. 자, 이렇게 보실게요. 사이즈 보시고, 손톱이 빨갛게 물들고, 네, 주변도 살짝살짝 물들어가는 은은한 빛감이 나오네요. 16만 5천원이에요.
24번입니다. 메비우스 금이에요. 이 아이 색감 물들면 정말 화상적으로 예쁜데, 아우, 네. 저희 집 옥상에서 조금, 네. 네, 올 한 해 힘들었습니다. 딸기 화분에 메비우스 금이에요. 24번에, 네, 48,000원입니다. 너무 매력적인 아이라서 정말 또 하나에 품고 싶네요. 아우, 예쁩니다. 48,000원이고요. 야생 콜로라타라는 아이가, 요런 아이 정말 구하기가 어려운데, 와, 이 색감 정말 35,000원인데요. 25번이에요. 와, 너무 예쁩니다. 자, 이렇게 보실게요. 사이즈. 야, 높이는 예쁜 보석이 박혀 있는 화분이고요. 야, 이렇게 25번에 네, 35,000원입니다. 와, 요런 아이들 있으면 바로 찜해서, 그죠? 아, 진열대에 딱 올려놓고 싶은 충동이 25번에 네, 35,000원입니다. 다음은 26번에 네, 핑크 마디바라라예요. 이 아이는 네, 푸를기가 없는 마디바인데 이 아이도 은근히 매력있어요. 색감이 이거 뭐라 그래야 되죠? 은은한 네, 그런 고풍스러운 느낌이 아주 매력적인 아이 핑크 마디바입니다. 26번에 가격 3만원이에요. 자, 사이즈 이렇게 가늠해 보시고 네, 화분도 한번 보시고 아우 예뻐라 진짜. 27번에 프랭크 슈퍼클론 24,000원입니다. 색감 정말 예쁘게 올리고 있고요. 사이즈도 한번 보시고 여기 높이도 한번 보시고 화분도 은은하게 멋스럽고요. 27번에 24,000원입니다. 프랭크 슈퍼클론이고요. 28번에 오렌지 몰로예요. 와, 제가 이 오렌지 몰로 또 색감에 약간 보랏빛감이 나오네요. 묘하게. 가격은 26,000원입니다. 자, 사이즈 보실게요.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높이도 한번 보시고 아우, 28번입니다. 요거는 26,000원이에요. 와. 네, 29번에 뮤절리란 아이 24,000원입니다. 네, 화분값과 식물값 약간 계산 한번 해보시면 가격대가 절대 높은 가격대가 아니라는 거 아마 아실 거예요. 너무 예쁜 색감을 보여주고 있는 뮤절리입니다. 24,000원이에요. 30번입니다. 러블리 로즈예요. 언제나 사랑을 받는 아이죠. 빨간색 사각 화분에 심어져 있는데 네, 30번에 35,000원입니다. 자, 요거 식물 네, 보시고요. 여기도 한번 보시고 아우, 네, 러블리 합니다. 정말 너무 예쁘죠. 31번에 덴트라잼 네, 금이네요. 요 아이가 덴트라잼이 아니라 덴트라잼 금이었습니다. 가격대가 이 36,000원이네요. 오,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식물 사이즈 높이도 보시고 약간은 네, 멋스러운 화분에 심어 놓았는데 깔끔하네요. 31번에 36,000원이고요. 32번에 샤르몬이란 아이입니다. 와, 이 색감 정말 너무 예쁘다. 그죠? 23,000원인데 와, 이거 진짜 네, 이렇게 보실게요. 이게 가면 갈수록 색감이 점점 예뻐지니까 네, 감탄 삼아 네. 32번에 23,000원입니다. 아, 예뻐요. 33번에 찰스톤. 저도 요거 하나에 키워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예뻐요. 사이즈. 자, 요렇게. 자, 화분도 보시고. 아, 2만원입니다. 33번이에요. 그리고 띠아모. 네, 34번에. 오두 군생이네요. 22,000원인데 색감이 너무 예쁩니다. 100분도 매력있고. 자, 요거 높이도 작은 화분이에요. 요렇게 식물 사이즈도 보시고. 34번에 22,000원입니다. 요 아이가 환엽 SP 창인데, 와, 요 정말 매력적이죠. 독특한 매력이 있는 아이. 요렇게 살짝살짝 변이기가 있는 아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35번 28,000원입니다. 와, 네, 손톱이, 네, 아주 뭐 통통하고 손톱이 안으로 휘어져 있고 특이합니다. 자, 요거는 요런 멋스러운 화분에다가, 네, 은은하게, 네, 35번에 28,000원입니다. SP 창이에요. 너무 예쁩니다. 네. 36번에 클레어란 아이. 자, 이렇게 22,000원이에요. 사각분에 심어져 있고요. 자, 식물 사이즈 보시고요. 자, 이렇게 보실게요. 자, 높이 네, 이렇게 나옵니다. 드라큘라 네, 37번에 22,000원입니다. 이렇게 보실게요. 사이즈. 와, 이 아이는 도톰하면서 입장이 넓게 되어 있습니다. 자, 22,000원이에요. 드라큘라 37번이고요. 생장점이 잘 달구어지는 게 표가 납니다. 와, 색감 정말. 그리고 네, 38번에 테슬러라는 아이. 약간 도톰해요, 입장이. 이 아이도 네, 잘 굳혀진 아이인 것 같습니다. 식물 사이즈. 그리고 요것도 보시고요. 네, 18,000원이네요. 38번에 18,000원입니다. 39번에 동백이에요. 28,000원입니다. 동백. 네, 동백이네요. 자, 이렇게 예쁜 보석이 박혀져 있고요.
자, 이거 식물 사이즈도 보시고 사이즈도 보시고 28,000원입니다. 39번이었고요. 환엽 송록이네요. 40번이에요. 네, 14,000원입니다. 요거 햇빛에 달구면 빨갛게 물 들어가는 아이예요. 얼굴이 네, 5도입니다. 자, 이렇게 보시고요. 네, 식물 높이도 보시고. 네, 40번에 네, 14,000원입니다. 네, 다음은 41번부터는 풀본으로 들어가는데요. 네, 일본 신라이라는 아이고요. 오, 얼굴이 네, 5두인가요? 네, 아가가 5개가 달려 있습니다. 자, 요거 모체가 있고요. 일본 신라이 가격은 35,000원입니다. 7두 되어 있네요. 7두. 와우. 자, 요거 사이즈 요렇게 한번 재 볼까요? 요런 사이즈에. 네. 아주 짱짱하고 튼실하고 색감 너무 예뻐요. 요거 7두에 35,000원. 괜찮네요. 요거 일본 신라였습니다. 41번이고요. 다크 젤리라는 아이가 42번이네요. 여기 보라보라하게 요거 올라오고 있습니다. 색감이 25,000원이에요. 자, 식물 사이즈 한번 보시고요. 42번이네요. 특이합니다. 파이어필라 43번이에요. 아주 얼큰인데 35,000원입니다. 아주 튼실하고 짱짱하고요. 크기 보시고 네, 43번에 35,000원입니다. 네, 44번에 블랙코코라는 아이 아주 오묘해요. 색감이 와, 깨순이에다가 중앙은 아주 검은 계열의 보랏빛감이 나오고 있는 블랙코코. 네, 요거는 네, 24,000원입니다. 아주 묘하게 생겼어요. 45번에 펄펄 샴페인이라는 아이. 자, 크기 한번 보시고요. 네, 20,000원입니다. 와, 색감은 여전히 너무 예쁘죠? 네, 45번에 20,000원이고요. 46번에 네, 레인보우 선셋이라는 아이입니다. 자, 라인을 살짝 그리고 있는데 가격 10,000원이에요. 자, 이렇게 사이즈 보실게요. 네, 11cm 나오고 있네요. 와, 요거는 목대가 네, 살짝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가격은 10,000원이에요. 47번입니다. 미니벨 금인데 입장이 너무 도톰해서 네, 미니벨 금인가 한번 더 봤네요. 색감 너무 예쁘죠? 통통하게 나왔습니다. 가격 10,000원이에요. 아가아가가 다 저기 안에 달려 있습니다. 자, 사이즈 요런 사이즈이고요. 48번입니다. 레드 마리아라는 아이인데 여기는 네, 쌩얼이고요. 여기는 네, 철화로 엮어져 있는데 18,000원입니다. 네, 한일자 같대요. 한자 한일자. 이런 사이즈예요. 가격 18,000원이고요. 달맞이라는 아이가 오, 같은 아이가 맞겠죠? 묵은둥이가 되니까 이런 색감이 나오네요. 처음 봤습니다. 야, 정말 네, 12,000원이에요. 와, 이렇게 널널하게 네, 물 들어가면서 색감도 살짝 나오고 그 온솔로하고 비슷한 색감이 나오네요. 49번에 달맞이 12,000원입니다. 네, 제가 호피복랑금을 네, 너무 좋아하게 되었어요. 이 아이가 정말 순둥이입니다. 키우면서 또 얼굴도 상당히 예쁘고. 50번에 호피복랑금 20,000원입니다. 가격대도 너무 좋아졌어요. 자, 높이도 보시고 네, 아주 튼실한 아이입니다. 50번이에요. 51번에 네, 요 아이가 아론스란 아이 7,000원 되어 있습니다. 2두인 아이 아론스. 색감은 정말 예쁘죠. 52번에 레드탄 아이인데요. 자구 하나 빼꼼히 내밀고 있는데 13,000원입니다. 사이즈 큰 사이즈 아니고요. 작은 아이인데 잘 굳혀진 아이예요. 아우, 이 생장점 색감 너무 예쁩니다. 53번에 마틸다가 또 있네요. 입장이 도톰하면서 튼실하게 보입니다. 가격은요, 53번에 마틸다 15,000원이네요. 아우, 요거는 정말 립스틱을 예쁘게 발란 것 같아요. 라인만. 자, 54번에 핑크 마디바예요. 핑크 15,000원입니다. 색감 너무 예쁘죠? 이런 사이즈, 큰 사이즈 아니고, 아우, 손톱도 아주 빨갛게, 아우, 환상입니다. 이 색감 진짜 어쩔 거예요. 너무 예쁘다. 55번이에요. 프랭크 슈퍼클론이에요. 아, 요렇게. 아, 정말 작은 아이인데, 네, 10,000원입니다. 색감 너무 예쁩니다. 요거는, 네, 앙증맞기도 해요. 55번에 프랭크 슈퍼클론 10,000원이고요. 자, 56번에 샤이키가 요렇게 피멍이, 와, 피멍피멍 하는데 이 샤이키가 정말 피멍이에요. 아, 요거 손톱은 살짝 한계가 문제가 있습니다. 샤이키 7,000원이에요. 와, 색감이 어째 이럴 수가 있는지. 사이즈 보시고요. 7,000원입니다. 56번이었어요.
57번에 50영옥, 50영옥. 아유, 묘하게 생겼죠. 꽃도 상당히 예쁘더라고요. 어머, 옹기, 옹말, 옹, 발음도 잘 안 돼요. 얼망졸망, 아, 얼망졸망.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57번에 50영옥이에요. 귀엽다, 그죠? 7,000원. 이렇게 씁니다. 다음은 58번 카시오 적금이에요. 뭐, 불꽃처럼 타오르고 있습니다. 6,000원이에요. 사이즈 이렇게 보시고요. 멕시코 자이언트 맥자 네 8,000원입니다 묵은둥이에요. 와, 이렇게 작은 아이도 상당히 짱짱한 묵둥이가 네 너무 예쁘네요. 아담입니다. 색감 라인 정말 예쁜 아이 12,000원이고요 얼굴은 네 사두, 네 사두. 아우, 색감 정말 예뻐요. 61번이에요 요 아이가 아리안나, 그죠? 아리안나. 야, 짱짱하고 튼실하게 이렇게 15,000원입니다. 61번이에요. 너무 예쁩니다. 네, 행복한 시간이에요. 구경하는 재미도 아주 좋아요. 62번의 코노피튬. 네, 요거는 62번에 20,000원입니다. 네, 아가가 튼실해요. 꼬물꼬물. 아우, 꽃대도 너무 예쁘고 20,000원이에요. 62번입니다. 자, 63번이에요. 코노피튬 20,000원입니다. 요거는 주황빛이에요. 네, 얼굴 두수가 네, 오밀조밀하게 있어서 헤아려 보지는 못할 것 같네요. 자, 요거 20,000원이고요. 네, 다음은 64번의 옥누금인데 이게 어릴 때만 봤어요. 이게 묵은둥이가 되면 이렇게 예쁜 네, 색감이 나오네요. 와, 정말 예쁩니다. 요거 탐나는 아이네요, 그죠? 15,000원이네요. 어, 너무 예쁩니다. 자, 이렇게 보시고요. 야, 그리고 요거 카렌이라는 아이인데 카렌 이거 색감 정말 18,000원입니다. 이거 묵은둥이가 되면 더 예쁜 색감이 나와요. 자, 이렇게 보시고요. 네, 육두입니다. 카렌 18,000원입니다. 와, 정말 예쁘네요. 라인도 진하고. 자, 66번의 마지막 아이 띠아모까지가 네 마지막 아이네요. 가격 10,000원이에요. 자, 얼굴 두수 이렇게 5도 정도로 되어 보이는데요. 100분에다가 아주 맑고 화사한 핑크 빛감이 돌고 있습니다. 와, 너무 예쁘죠. 이렇게 이제 정말 다육 아가들이 사랑스러운 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네, 너무너무 행복한 시간을 제가 네 가지게 된 것 같아요. 보는 것만으로도 너무 예쁩니다. 힐링도 되고. 와, 너무 예쁘죠. 이렇게 예쁜 아이들 한번 찜해 보시길 바랄게요. 제가 왜 이렇게 길게 가고 있냐면 이 아이 때문에 왔어요. 야생 콜로라타 이 색감. 네, 여기 원종 콜로라타 육도. 와, 정말 환상적인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미미 들어가 볼게요. 안녕히 계세요. 늘 사랑합니다.